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양산성당 부주임 이재화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못하여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인은 신학적인 작업과 더불어 성체에 대한 신심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서 묵상하며 많은 진리를 깨우치고 현재 우리가 성체 강복 때 사용하고 있는 성체 찬미가도 지었습니다. 성인의 축일을 맞이하여 성체 찬미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64년 울바노 교황님께서 성체 축일을 제정하시고 성 토마스와 성 보나벤투라를 불러 성체 찬미가를 지어오도록 정했습니다. 며칠 후 교황 앞에서 먼저 토마스가 자신 것을 봉독했는데 이것을 듣고 보나벤투라는 너무 감탄하여 자기의 것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는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하셨으며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강론을 마무리하며 성체 찬미가를 성가로 만든 성체 앞에서라는 성가를 통해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의 정구를 청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양산성당 부주임 이재화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재화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